우리 대학은 지난 3월 28일 행정관 영상회의실에서 박인주 회장을 비롯해 제니엘 관계자와 강정혜 총장 등 우리 대학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니엘 CEO 강의실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명명식은 최근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해 우리 대학에 보여준 숙명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가고 그것이 적던 크던 정말 숙명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끊임없이 숙명을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 멘티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 또 우리 학교의 경영 현황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귀담아 들으시면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지식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새로운 시대에 같이 도달하지 않을 생각합니다. 우리 수명의 좋은 이 인재들과 또 지식 이런 거와 우리 제니엘의 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이 잘 융합이 이루어서 진짜 힘든 이 사회에 젊은들이 취업에 큰 보탬이 돼서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한 분들이 꼭 성공해가지고 진짜 이 사회에 큰 보탬이 되고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인주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평소 여성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져온 박인주 회장은 12년 전 우리 대학 자문 멘토 프로그램의 교수로 참여해 대학생들의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감사패 전달식을 마친 뒤 진리관 501호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니엘 CEO 강의실은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이뤄지는 강의실로 바닥과 천장, 칠판을 교체하는 전면 인테리어 공사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